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든다. 의료의 본질이 돌봄이라면 그 돌봄의 본질은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일 텐데 그 점에서 한국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중국의 중산층 산모들이 갖고 있는 로망 중에 하나는 서울의 강남에서 산후조리를 받는 것입니다.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이것도 이낙연의 학설입니다.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.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듭니다.